가볍고 편한 안경을 만들기 위해 저가에 올바르지 못한 싸구려 소재를 쓴다면 비록 순수한 목적을 갖고 시작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일이다. 굉장히 무슨 명언 같죠? 네. 이 말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안경카페 도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코즈라는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브랜드 네임을 바이코리아에서 따온 브랜드답게 국내에서 디자인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국산 하우스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만의 특이한 로고가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 모양의 로고인데요. 이 비행기 로고만 보면은 안경 브랜드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행기처럼 가벼운 소재로 내구성이 강한 상품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나사가 없는 가벼운 안경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이코즈의 인클라인 시리즈 중에서 메탈 부분을 강조한 X 시리즈입니다. 자, 언핏 봐서는 뭐 다른 안경과 크게 다를 것은 없이 보일 수도 있으신데요. 이 시리즈의 특징은 자, 자세히 보시면 이 판 부분, 이 다리 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면에 이 판, 이 부분이 이제 독일산 특수 스테인리스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성이 매우 좋습니다. 뭐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뭐 니로나 이제 뭐 스틸 브라운 이런 브랜드처럼 똑같은 그런 스틸, 뭐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가운데 부분, 요 림 부분에 보시면 솔테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스위스 바이오 소재라고 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뿔테같이 보이지만 뿔테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고 가벼운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떨어뜨리거나 뭐 막 쓰거나 하셔도 충분히 내구성이 강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직접 착용을 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모양이 있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이 모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이 좀 많이 찾는 모델이고요. 자, 보기에 좀 어떠신가요? 일단 굉장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코 눌림도 좀 적은 편에 속하고요. 귀 부분도 좀 편안하게 압박감이 좀 적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인클라인, 똑같은 인클라인 시리즈 중에서 M 시리즈라는 라인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X라는 시리즈와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시리즈는 특징으로는 겉으로 봐서는 뿔테처럼 보입니다. 자, 요게 M 시리즈만의 특징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다리 부분은 똑같이 X와 같이 스테인리스 스틸, 아까 얘기했던 독일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이 말랑말랑하죠. 그리고 내구성도 튼튼합니다. 잘 휘어지지도 않고요. 틀어짐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전면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솔테스 부분에 들어가는 똑같은 소재, 스위스 바이오 소재를 사용해서 가볍고 말랑말랑한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무게가 가벼우면 뿔테의 단점, 무겁고 잘 흘러내리고 특히나 요즘에 너무 덥죠? 와, 저도 굉장히 더운데요. 그 더울 때 막 흘러내리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볼에 닿고. 근데 그것 또한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드리는 시리즈입니다. 네, 요거를 제가 직접 착용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동그란 모양이라서 좀 저는 좀 낯선데 좀 어떻게 뭐 젊게 보이나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스타일리시하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바이코즈라는 브랜드 다들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에도 나사가 없는 가볍고 편한 안경이 있다는 사실. 바이코즈에 대해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일일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경카페였습니다. 안경!